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드디어 야고보서 5장을 시작하네요. 와,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야고보서 5장을 오늘 시작하며 정말 우리가 부자인가? 내가 이 부를 어떻게 쌓았는가? 이 부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내가 자가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 세계의 top 2%, 전 세계 인구 중에 자가용이 있는 사람이 딱 100명 중에 2명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자가용이, 우리 집안은 2명이 사는데 차가 4대인데, 뭐 그러면은 top 1%.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아라타라는데 참 재미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수영 가는데 거의 제일 그러니까 이 이제 그 킹이라고 그래 킹왕 왕이라는 킹 스위치라고 방이 그 친구는 아마 방이 8개인 것 같아요. 무지무지 제일 큰 바로 앞에 풀장 앞에. 근데 차를 앞에다 4대를 세워놔요. 롤스로이스, 레인지 로버 SUV, 캐딜락 SUV, 렉서스 SUV. 근데 그 번호가 다 롤스로이스는 BEN 6616. 다른 것도 다6616. 이게 자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66인데 와, 왜 666가 아니라 6616일까? 그래가지고 정말 먼저 말씀을 읽고 하죠.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보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더라. 너희가 오는 자를 정죄하였을 때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자가 된게 착취해서 부자가 됐다는 거죠. 인권 아인 뭐죠 그 사람들의 일하는 싹꾼 싹인 사람들의 싹을 착취해서 돈 벌었다. 그 가난한 나라의 그게 뭐예요? 많은 사람을 써서 싼 값에 해서 막 후려쳐가지고 돈막 버는 거죠. 여러분, 돈 버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열심히 해서 돈 버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그 부를 어떻게 쌓았느냐, 그죠?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래서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 이지키엘서, 뭐 누가복음까지 예수님도 말씀하지만 우리가 부를 얻는 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부자가 되려고 그러지 마라. 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험에 빠진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이 부가 우리를 썩혔다, 콜랍시켰다. 이거 썩었다는 건막 냄새나고 막. 근데 은과 금은 녹이 안 슬거든요. 근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너희의 살덩어리가 불붙듯 먹으리라. 너의 살을 컨슘해 버리라. 이거 거의 뭐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써질 때 이제 예루살렘의 포에 대해서도 예언하는 거며,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언제 부활할 줄 알고, 너희들이 죽음이 언제 올줄 알고, 너희들은 지금 그냥
도살장 가기 전날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는 돼지같이, 양같이, 소같이 처먹고 너만을 위해서. 여기서 사치, luxury. 연락하여, 이게 연락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연락한다는 게 self-indulgence. 사치도 self-indulgence, 자기만을 위한. 근데 사치라는 게 그런 거겠죠. 글쎄 뭐 사업해서 돈 벌어서 롤스로이스 살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은 혼자인데 무슨 차가 네 대. 그죠? 그리고 그거를 아이고 내 돈으로 내가 하는데 네가 뭐라 그래. 저는 뭐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그렇게 살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말 될 수 있으면 베풀고 같이 나누고. 여기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레비티커스, 엑소더스, 뭐 아, 이거는 뭐 영어로 제가 다 읽어드린 거지만 우리는 이거 뭐 특별히 찾아볼 필요는 없고. 주의시 법에는 뭐가 있냐 하면 해가 지기 전에 데일리 웨이지 사람들 돈을 주게 돼 있어. 그걸 이제 mercy law라고 그래. 긍휼의 법이다. 이건 주의시 법이에요. 이거는 무슨 상황에도 안 지키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아이틀 모아서 줄게. 안 돼요. 왜? 그날 벌어서 그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UN에서는 absolute poverty라고 그래요. 그 제가 박사 논문 시작했을 때 2009년도에는 1불이었는데 하루에 어느 날 자꾸 올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2불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2불로 사는 사람들, 한 달에 60불. 그 데일리 웨이지죠. 진짜로 하루에 2불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루에 8시간씩 노동시키고 2불 주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솔직히 닦아놓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목사님들 85불 줬거든요. 월급을. 그럼 쭉 일해가지고 하루에 얼마 버는 거예요? 그 2불 없이 좀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농부들은 또 그래요. 농부들은 더욱이. 쌀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혼자 사치하고 이 luxury라는 게 self-indulgence인데 그럼 self-indulgence는 뭐냐? 제가 어저께 자랑하지 마라. 그게 영어로 self-boasting이 self-confident.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만. 자만이 충만하고 self-indulgence, 사치하고. 내가 내 돈을 벌어서 내 뜻대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응? 천만장자가 됐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사치하는데 네가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에게는 통하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사업가 찰리 진짜로 수천만 불씩 벌지만 99.9%를 드리잖아요. 헌신해서. 야, 그건 정말 너무 멋있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 저도 19조하고 살고 싶어요. 리버스 타이러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목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퍼센티지 많이 올리고 있고 어느 순간 예, 제가 막 엄청난 돈을 벌면 90%를 헌금하고도 10%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 self-indulgent하고 self-confident하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욱이 사람을 등쳐먹어서 사람을 괴롭게 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번 자들에게 이렇게 야고보서는 쓰고 있습니다. 들라 이 사기꾼 같은 부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해라. 너희들은 통곡이라는 건 wailing. 아버지 죽었을 때 막 꺼이꺼이 우는 거. 스스로 너에 대해서 왜 안 보이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기 시작했으며 원래 녹이 슬지 않는 금과 은도 녹이 슬었고 그 녹이 너희 애가 증거가 되며 하늘을 하나님이 그 불같을
그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인데 Jesus is coming. 예수님이 오고 있는데 2000년 동안 오고 계시죠. 아, 또 누가 죽었다는 또 소식을 듣고. 아, 요즘 정말 너무 많이 죽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주여, 어떻게? 사실 말세라는 건 예수님이 오고 그냥 뭐 자다가도 말세가 오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말세인 거예요, 그죠? 갑자기 병이 와서 죽을 수 있고. 근데 뭘 그렇게 재물을 쌓아? 응? 녹슬 금광은 왜 이렇게 싸며? 옷은 또왜 이렇게 많으며? 사실 이러한 메시지들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저도 미니멀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죠? 3불짜리 옷 10개 사서 한 10년 입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고,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착취하고 돈을 때로 벌어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self-indulgent하고 도상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제가 오토바이 타고 미국 일주할 때그 도살장에 가는 소를 사는 뭐 이러한 거의 굉장히 옥션 하우스라고 그러죠. 거기 그 텍사스에 있는 지나다가 소를 막 하루에 1,000마리씩 사서 이렇게 하는 텍사스에 있는 카우보이를 만났어. 만났더니 거기서 그냥 소를 방목해서 키운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쫙 트럭하고 홀스하고 해서 뭐 1,000마리씩 500마리씩 갖다가 이렇게 탁 갖다 놓으면 거기다 해놓고 샘플 소를 딱 보여주고 뭐 하나에 얼마. 그래서 그렇게 산 소는요, 거기 그 끝도 안 보이는 barn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하나씩 다 집어넣어 놓고 그때부터 서서 corn, 그걸 corn fed cow라 해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corn fed cow는 먹지 않아요. 그게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가 풀 뜯어 먹는 소는 건강하거든요. 근데 그 소를 딱 가다 놓고 앞에다가 콘을 산더미까지 쌓아놓고 꾸역꾸역 먹다가 그 살에 마블링 거의 패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패트. 그래가지고 지룩지룩 살찌어서 죽여서 도살해서 그 마블 패트가 많이 된 고기를 만든다. 그 소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스트레스 받은 고기를 먹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쁜 호르몬이 들어가겠어요, 우리 몸에. 어쨌든 근데 우리가 부자들은 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혼자 처먹고 혼자 럭셔리, 셀프인덜전. 우리가 정말 심플한 라이프, 미니멀리스트한 라이프, 남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이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